안녕하세요. 발레 테라피스트입니다. 오늘은 100만의 사랑을 듬뿍 받은 바로 그 아랫배 똥배 빼는 운동 2탄을 준비했어요. 1탄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아랫뱃살 불태워서 쫙 빼드릴게요. 총 10동작 5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따라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유식 큐! 손머리 깍지 끼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왼다리를 위로 올리고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주세요. 아랫배 자극 느끼면서 내려갔다가 올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올라오세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등을 최대한 바닥에 붙이고 따라할게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주세요. 오른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왼손은 펴고 왼다리 접고 오른다리 펴서 바운스 할게요. 호흡 내쉬며 바운스 해주세요. 아랫배 자극이 많이 되는 동작이에요. 아랫배 자극에 집중하며 리드미컬하게 다리를 짧게 튕겨주세요. 손머리 깍지 끼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오른다리 위로 올리고 다리 직각으로 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올라올게요. 아랫배 자극 느끼면서 내려갔다가 올려주세요.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주세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등을 최대한 바닥에 붙이고 따라할게요. 왼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오른손은 펴고 오른다리 접고 왼다리 펴서 바운스 할게요. 아랫배 자극에 집중하며 리드미컬하게 다리를 짧게 튕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바운스 해주세요. 아랫배 자극이 많이 되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손머리 깍지 낀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 팔꿈치 터치하고 다리 뻗어볼게요. 다리를 뻗을 때 허리 힘이 아니라 배 힘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무릎 터치할 때 내쉬고 다리 뻗을 때 호흡 마실게요. 허리에 자극이 많이 오는 분들은 상체를 더 들어주세요.
머리 깍지 낀 상태에서 다리를 뻗고 열었다가 모아서 가져올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고 다리 가져오며 마셔주세요. 아랫배 자극이 가장 많이 오는 높이에서 다리를 뻗어볼게요. 허리가 뜨는 분들은 다리 각도를 살짝 올려서 따라해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아랫배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들어주세요. 엉덩이가 쿵 떨어지지 않도록 내려올 때까지 아랫배 힘 풀리지 않게 잡아볼게요. 머리가 찢긴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 직각 만들고 한 다리씩 뻗고 한 다리씩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고 호흡 마시며 다리 모아주세요. 허리 쓰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다리를 길게 뻗어볼게요. 손머리 깍지 낀 상태에서 한 다리씩 내리며 두 번 바운스하고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바운스, 마시며 올라오세요. 아랫배가 타는 느낌 느끼면서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무릎은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펼 수 있는 만큼 펴서 다리를 길게 뻗는 느낌으로 따라할게요. 팔꿈치와 무릎을 번갈아 가며 터치할게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아랫배를 활활 태워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